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SY에서 나온 히어로 어셈블 캡틴 아메리카 헐크버스터는 아니고요. 그냥 캡틴 아메리카 슈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그 레고에서 나온 헐크버스터 제품인데 헐크버스터란 뜻이 이제 헐크를 뭐 이제 막는다 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게 뭐 헐크버스터라고 보면 또 봐도 뭐 틀릴 건 없긴 하겠지만 캡틴 아메리카야 뭐 저런 건 아니고 그냥 캡틴 아메리카의 슈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무래도 그 SY에서 뭐 그 커스텀 제품을 가져다가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아이언맨 작은 헐크버스터 작은 제품, 토르 슈트, 그다음에 헐크 슈트 이렇게 제품이 나와 있고요. 이번에 캡틴 아메리카입니다. 캡틴 아메리카가 방패까지 있어서 아주 독특할 것 같은데요. 자,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센트리 장교죠. 센트리 장교 제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캡틴 아메리카가 들어가 있고 방패가 가장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 자 뭐 총 발사되고 있고 위에 올리고 돼 있고 뭐 기지 들어가 있고 이런 제품입니다. 좀 구조는 부실하고요. 조금 짝퉁티가 살짝 묻어나는 그런 제품입니다. 국내에 들어와서 무방구에서 뭐 15,000원, 20,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좀 비싼 것 같긴 하고요. 자 박스 과대 포장 들어가 있고요. 어우 피스가 좀 꽤 많은 편이죠. 많은 편인데 로봇이라서 뭐 양 좌우 대칭이라서 좀 복잡하진 않고요. 스티커가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. 거의 뭐 레고 정품 수준 그 정도로 나온 것 같고요. 연구소 같은 거 발판 들어가 있고 설명서는 뭐 별로 볼 건 없는데 뒤에 보시면 자 이번에 나온 4개 시리즈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. 4개 있는데 360A, 362, 361AB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품질은 뭐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2만원씩 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. 저는 중국 타오바오에서 한 4천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. 자,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서 좀 많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. 아무래도 무슨 항공료나 이거저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대리점 갔다가 그 다음에 소매점 갔다 하다 보면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또 어떤 제품인지 참고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헐크버스터 레고 제품이 49,900원이었나 39,900원이었나 뭐 그런데 뭐 참고해 보시고 자 블록 정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안 뜯어지냐?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요 뭐 기본 기지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 그대로 그냥 끼웠고요. 스티커 붙여가지고 이렇게 아주 멋지게 되어 있죠. 히어로 캡틴 아주 멋있게 돼 있고 400% 로딩 되어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판 들어가 있는데 자 요건 요쪽에다가 대충 이렇게 해서 또 안 들어가니.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. 여기도 캡틴 스티커 하나 붙여져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방식으로 되어 있는 뭐 기지가 되어 있습니다. 아이언맨 뭐 연구소랑 비슷한 느낌인데 자 이런 거 그냥 하나씩 들어있고요. 자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떤 걸까요?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건 방패 같은 거 구현하고 이제 그런 그 부분이 어떨지 가장 궁금하죠. 자 만들어보면 알겠죠. 자, 저 같은 경우는 조립 전 과정 다 보여드리니까 지루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뒤쪽으로 가셔서 어떤 제품인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보시면 되도록 되겠습니다. 자, 총 네 종류가 나왔는데 더 나올까요? 자, 더 나올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모르겠죠. 뭐 어벤져스 시리즈는 전부 하나씩 다 만들지 네,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뭐 그럴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. 자, 한 네 개 정도 우려 먹었으면 이제 슬슬 질릴 때도 되겠죠. 자. 이렇게 뭐 크기는 다 기존에 보여드린 거 보셨듯이 뭐 이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니까 자 이쪽에다가 위쪽에다가 회색 블록 하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계단식으로 빨간 블록 하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져다가 자 뭔가 또 잘못 끼웠네요. 으자자자자자 자 요거를 두 칸을 높이 끼워야 되는데 제가 그냥 하나로 끼워버렸네요. 자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자 캡틴이 이거를 탄다 머신을 탄다 뭐 실제로는 뭐 그런 거 도구 같은 거 이용하지 않고 이제 기껏해야 이제 오토바이 정도 타는 정도 되어 있고 뭐 방패방 활용하는 정도의 히어로인데요. 여기서는 뭐 이런 머신을 탄다고 되어 있습니다. 자. 자, 이렇게 대어 주시고 얼마 전에 그 저 뭐 재밌는 유머 그런 거 보다 보니까 그 저 뭐야? 야쿠르트 아줌마들 있잖아요.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옛날에는 그냥 수레 같은 거 그냥 끌고 다녔는데 요즘은 그 전동차 같은 거 끌고 다니잖아요. 예. 앞으로 미래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런 식으로 이제 머신을 타고 다니지 않을까 뭐 그런 뭐 유머가 나온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예. 앞으로 세상은 그런 날이 올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런 세상이 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실 건가요? 그냥 그런 세상이 오면 오나 보다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준비해서
뭐야, 파란 블록이 하나 끼는 거든. 저. 설명서가 잘 안 보여요. 자, 요 앞쪽에다가 파란 거 하나 끼워주시고, 끼워주시고, 뒤에다가 검은 블록 하나 올려주시고, 야야야야야야. 그리고, 자, 파란 블록 밑에다가 볼관절 하나씩 이렇게 끼워줍니다. 구조는 좀 불안하죠? 그래서, 아, 요걸 이렇게다가, 자, 이렇게 하나 들어간 사이에다가 볼관절 끼워서, 그럼 볼관절을 먼저 끼우라고 그러지 말이야. 자, 얘도 불편하네. 자, 이렇게 끼워주시고, 그 다음에, 자, 빨간색 블록 들어갑시다. 자, 하여튼 앞으로의 세상은 참, 앞으로 10년, 20년 후에, 50년 후에 세상이 참 많이 변할 것 같죠? 이제 그 아까 이런 머신들을 야쿠르트 아줌마가 타고 다닐 수도 있는 일이고, 뭐 공사장에서 뭐 흔하게 이런 것들을 뭐 인부들이 직접 만들면서 하지도 하는 세상이 오지도 않을까,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자, 그런 거 있어서, 아, 세상, 앞으로 세상 좋아질 거야, 라고 생각을 하실지, 그런 세상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나는 무엇을 할지, 한번, 아니면 나는 세상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뭐를 할지, 세상 좋아졌네 라고 말을 하실지,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면서 하시는 거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자, 아, 세상 좋아졌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, 그 변화의 물결 앞에 서서 뭔가 만들어내는 멋진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, 여러분들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먹어서 뭐 그런 거 뭐 새로운 신기술 까진 모르겠지만, 이렇게 뭐 로봇 같은 거 관심 가지신 분들 같으시라면 한번 나라면은 어떤 대학을 가서 어떤 그 기술을 가져서 멋진 뭐를 할까? 아, 볼관절을 어떻게 껴주면 되는구나. 뒤쪽에다가 자 이렇게 끼우셔서 내려 주시면 되고요. 대칭으로 똑같이 하나 만들어 주셔서 옆에다 껴 주시면 됩니다. 자자자자자자자. 아, 멋있어. 자, 블록이 좀 불안하지요?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그랬는데 역시나 구조는 뭐 불안해가지고 기존 장난감들도 만지다 보면은 자꾸 빠지더라고요. 그런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역시나 다른 제품이나 똑같이 뒤쪽에다가 스타워즈 트루퍼의 팔 3개를 가져다가 요거를 이제 그 뒤쪽에 걸어주는 거 하는 거 사용하겠죠. 아이고, 배가 고픈가. 이렇게 기운이 없어 자꾸 떨어뜨려. 자, 3개 끼워주시고, 자, 이번엔 앞쪽에다가 연결하는 부분, 자, 이 부분이겠죠? 이 부분,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. 하다 보면 자꾸 빠지거든요. 그러려니 하는 거죠. 자, 뒤쪽에다가 이렇게 해주시고, 앞쪽에다가 연결을 해주셔서, 자, 이 뒤쪽 부분을 로봇 팔 쪽에다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이고, 이 세 개가 모양이 다르구나. 위아래가, 나는 같은 줄 알았네. 긴 거를 밑에다 껴주라고 돼 있네요. 팔이 긴 쪽이 있고, 짧은 쪽이 있고, 이렇게 보시면 길고 짧은 쪽이 있죠? 긴 쪽을 뒤쪽에다가 자 이렇게 끼워주셔서 앞쪽을 이렇게 닫아주는 것 같은데 이쪽을 좀 쌓아서 올라가야겠죠? 아직은 좀 불안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. 자, 계속 가봅시다. 자, 여기다 요거 하나 끼워주시고 앞쪽에다가 요거 하나 붙여주시고 뒤쪽에다가 늘려주시고 자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양옆에다가 자 얼마 전에 그 세미나를 한번 갔었기 얼마 전은 아니고 좀 됐었는데 세미나를 한번 갔었는데요. 앞으로는 뭐 이제 사물 인터넷 그런 거 돼가지고 이제 모든 기기에 인터넷이 뭐 연결돼서 사용될 거다 뭐 그쪽이 전망이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 많이 중에서 이쪽은 뭐 나이키 퓨어밴드 끼고도 있고 이쪽으로는 뭐 애플워치 같은 경우 끼고 있는데 확실히 좀 많이 생겨나고 있긴 하죠. 생겨나고 있긴 한데 자. 여러분들은 거기 그런 세상이 오는 데 있어서 과연 뭐를 하실 건지 솔직히 이제 개인이 저기 뭔가 거기 뭐 크게 뭐 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. 쉽지는 않을 거는 확한데 멍하니 바라보면서 그냥 아 새거 나오면 사이지 그런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예, 기왕이면 그 변화의 바람을 선도하시는 멋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. 그래서 미래의 뭐 대학이나 무슨 뭐 직업을 선택하실 때 당장에 뭐 돈을 많이 받고 안정적인 것만 찾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자 기왕이시면 자 미래를 주도하실 수 있는 멋진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까 앞쪽이 좀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요.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세워서 어디다 끼워주라는 얘기야? 이걸 내려주고 응?
좀 이상하게 간다 싶었더니 여기 밑에다 고정하는 게 아니고 위쪽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네요. 어허.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도 제대로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우선 가봅시다. 가다 보면 알겠지요. 자,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자, 이제 다리 쪽부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참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. 미래의 신기술이 나오고 그런 거에 있어서 그 뭐라 그럴까, 일반인들은 뭐 쉽게 말해서 뭐 앱을 개발한다든지 뭐 그런 쪽은 있지만 뭐 여러분들이 무슨 뭐 애플워치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. 옛날에 그 뭐 스티브 잡스나 뭐 빌 게이츠 활동할 때 그때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그 컴퓨터 같은 것도 막 뚝딱 자기네끼리 만들고 뭐 그런 것도 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 너무 그 세상이 좀 첨단 기술이 발달하고 좀 규모가 커져가지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 쉽게 접근하고는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. 예전에 강의를 듣고 제가 블로그에다가 그거를 한번 얘기 쓴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어쩌라고 미래 그 산불 인터넷이 나오고 좋긴 하는데 어쩌라고 했더니 그 강연했던 저자 그분이 그 다음 저기 이사인데 네. 하여튼 그분이 그걸 보고 또 페이스북 쪽에 댓글을 달아가지고 자기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얘기는 하던 게 하는데 뭐 솔직히 쉬운 얘기는 아닐 겁니다. 우선은 뭐 그 관련된 쪽으로 공부를 하시고 예. 그런 게 좋겠죠. 자, 물론 이제 뭐 좀 안정적인 삶, 편안한 삶을 찾아서 공무원이나 뭐 의사나 박사, 변호사 그런 거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떻게 보면 참 세상이라는 게 그 안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는 게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. 안정적으로 가다 보면 안정적인 쪽에 또 사람들 많이 몰리면서 또 그만큼 힘든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. 요즘 뭐 의사 같은 경우에도 뭐 했다가 폐업하는 경우도 뭐 속출한다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자 요거를 공무원 같은 경우도 뭐 연금 깎겠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. 자 이렇게 하셔서 다리를 이쪽으로 가게 볼관절 껴주시고요. 자 대칭으로 또 다리 한쪽으로 마저 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다리 껴주시면 되고요. 모습은 아직 괜찮은 것 같네요. 자 이번에는 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떻게 끼우려는 거야? 자 이렇게 두 개 끼워주시고 SY가 참 뭐라 그럴까 옛날에 설명서가 되게 부실했었거든요. 근데 요즘은 좀 나름 꽤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. 그 설명서 한 사람을 바꿨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쪽에 이렇게 껴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껴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볼관절 부분 볼관절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볼관절이 어떻게 보면 그 움직이게 하면서도 가장 저렴한 가격대에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. 히어로팩토리 같은 경우도 저렴한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볼관절로 대충 떼어버리고 조금 이제 고급스러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톱니 같은 거 자 이렇게 한번 끼워주시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왜 그러지? 한 2, 3일 조립을 안 하고 지금 오래간만에 조립을 해서 그런가? 정신이 없네. 자 이렇게 껴주시고 위쪽에다가 이렇게 오늘 또 불안하게 또 껴버리네요. 껴버리시고 위쪽에다 하나 껴주시고 그 다음에 어벤져스 스티커 좋아요. 어벤져스 스티커 자 이렇게 하셔서 어벤져스 스티커를 이 위쪽에다가 이쁘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붙여주신 거 가져다가 자 이쪽에 볼관절 하나 끼워주시고요. 자 반대쪽 대칭으로 또 하나 만드시는데 이쪽에는 스티커가 별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 이쪽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. 이번에는 손 쪽으로 가겠죠. 손가락 모양 놔주세요. 자 어벤져스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게 또 후속이 또 슬슬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음에는 또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지 다음에도 이번처럼 또 인기가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네요. 근데 어벤져스 같은 경우도 좀 이번에 보면 반응은 조금 뭐라 그럴까 뭐 좋다고 하시는 분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조금 뭐 별로이신 분들은 또 별로인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자 이렇게 총 만드시면 되는데 SY 근데 제대로 나갈까요? 자 발사 뭐 그냥 보통 잘 나가는 편은 아니고 역시 이건 대꿀게 잘 나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끼워주셔서 두 쪽에다가 총알 발사하는 부분 두 개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걸 덮어서 안정한 것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좀 애매하게 덮어버려. 이게 뭐야. 그러니까 구조는 상당히 좀 불안하니까 뭐
레고 쪽은 절대 아니고요. 그냥 커스텀 제품이나 아니면 좀 자기네들끼리 대충 만든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자, 짝퉁 제품들이 지금 창작으로 만든 제품들 보다 보면 좀 구조적으로는 약간 좀 많이 아쉽지요. 자, 자 이렇게 해서 손 하나 끼워주시고요. 총 두 개 나가게 돼 있고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거의 비슷한데요. 자, 요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? 자, 요 동그란 거에다 이제 한쪽에 방패가 들어가나 봅니다. 어떻게 끼우는 거야 이거? 두 개 놓고 아 요쯤에다가 요쯤에다 이렇게 끼워서 자 이걸 끼워주려는데 아 이것도 어떤 포인트에다 끼우는 게 그건 좀 애매합니다. 뭐 대충 우선 이렇게 끼웁시다. 자 이렇게 동그랗게 끼워주시고요.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가네요. 여기다가 빨간 거를 이렇게 끼워주시고요.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파란 블록 하나 넣어서 주시고 제대로 껴진 거야? 안 껴진 것 같은데 자 제대로 껴졌나 확인을 해보기 위해선 저거 이제 파란 걸 먼저 끼워야겠다. 나와! 그렇지 걸려야만 있었어 역시나. 자 이렇게 정확하게 끼워주시고 위에다가 방패에다가 칼 칼이 된다. 별! 스타! 이 별이 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별이 동그란 건데 이런 이게 별이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잘못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죠. 네. 어디서 얻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만들어셔서 자 끼워주시면 자 이렇게 팔은 완성이 됐고요. 한쪽이 방패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아무 다른 건 없습니다. 캡틴 어디 가셨어요? 자 캡틴 얼굴 눈 많이 벌어져서 아 먼저 피규어를 안 보여드렸구나. 아 이게 SY 제품인데 상당히 좀 품질이 안 좋죠. 프린팅도 안 좋고 보통 저렇게 눈이 벌어진 거는 위쪽에다가 모자들 따로 플라스틱 씌울 때만 눈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게 되어 있고 뭐 프린팅은 뭐 대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자 장교가 센트리 장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따로 장식장 두신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얘를 끼우실 때는 이걸 열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. 위치 포인트가 되게 좀 얕습니다. 얕아가지고 이거를 끼워도 서서 탄다고 해도 자 내려봐 주세요. 얼굴만 살짝 나오는 정도. 자 구조가 이게 불안해가지고 이게 자꾸 빠집니다. 이런 오에다가 다시 끼워보자. 끼워서 다 싹 해서 내리시면 이렇게 얼굴만 살짝 나오는 얼굴만 나오는 거 문제는 없네요. 자 이렇게 돼서 완성시켜주시면 되는 제품입니다.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구조적으로 보시면 앞모습이고요. 옆에 모습 총알 두 개 나가게 돼 있고 이건 여기 저 뭐야 기존에 그 저 뭐야 헐크버스터 제품이랑 비슷한 거 같고 한쪽에 이제 멋있게 방패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요즘 요거 하나 독특한 거고 각각의 관절 볼관절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 있고요. 손가락 네 개씩 되어 있고 뭐 잡을 수도 있고 근데 뭐 무기나 그런 건 따로 특별히 들어있지는 않습니다. 자 앞쪽에 이렇게 열어서 저기 뭐야 캡틴을 태울 수 있고 닫아서 들어갈 수 있는데 미니피규어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다리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볼관절인데 좀 사용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정도의 기능이 들어가 있고 이것도 들어줄 수 있는데 저기 들어가 있는 건 뭐 에너지인가?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이렇게 하셔서 자 저쪽 본부에다가 자 끼워주시면서 자 캡틴이 기계 공부하고 자 정비하면 그런 거 되겠습니다. 자 약간 뭐 겐트리 머신 같은 그런 느낌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연구실에서 캡틴이 직접 연구하고 이놈 잡아다가 이놈도 연구해보고 뭐 그런 스타일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중국 타오바오에서 개당 한 4,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국내에서 들어와서는 문방구에서 한 2만원 정도에 판매가 된다고 그러고요. 동대문에서는 한 12,000원 정도에 판매가 된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12,000원도 좀 비싸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요즘 헐크버스터가 정품이 한 4만 9,900원인가요? 네, 그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가격 대비 좀 아쉽고 뭐라 그럴까 상당히 좀 제품이 부실합니다. 부실해서 갖고 놀다 보면은 툭툭툭툭 빠지는 부분이 많아서 그냥 장식용 정도로 사용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뭐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 그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기존의 헐크버스터 제품에 비해서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자 짜자자자잔
예, 헐크버스터보단 좀 작고요. 안정적인 거나 그런 것도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. 예, 디자인은 뭐라고 그럴까? 디자인은 뭐 그냥 괜찮게 나온 편이죠. 예, 괜찮게 나온 편인데 좀 구조적으로 부실하다는 점, 그 좀 감안하시고요. 자, 요거 이제 헐크 제품. 개인적으로 헐크가 그냥 뭐 괜찮다고 느껴지는 게 독특하기도 하고요. 헐크가 웬 저런 게 있냐. 거기다 또 헐크 박사. 예. 박사 또 미니 피규어하고 저기 썸 타고 있는 블랙 위도우 들어있고, 요건 저기 누구야? 토르꺼. 그 다음에 아이언맨 미니 제품. 미니 제품도 앞에 비교해보시면 요런 사이즈의 제품입니다. 한 2만원대 가격은 솔직히 너무 비싼 것 같고요. 한 만원대 초반. 그 정도에 구하실 수 있으면 하나 정도 구입해서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, 뭐 그냥 귀엽게 생긴 느낌,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? 싶은 생각으로 괜찮긴 하지만, 뭐 구조적으로 부순해서 하다 보면 자꾸 저 위쪽 빠지고 몸통도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. 그 정도 좀 감안하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,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